다들 이제 뭐 듀엣곡 하면은 사랑보다 깊으라 임재범, 박정현만 떠오르시죠?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듀엣곡의 원조격인 노래가 있었다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. 너도 떠날 테지만 1994년 듀엣곡 하나로 가요계를 평정한 이 남자 이름 이원재. 당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데뷔해서 1994년 유금덕과 함께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듀엣 발라드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. 이외 각종 국내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데요. 한마디로 피크빈 미래만 있을 줄 알았던 이원재 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. 바로 1997년 3월 22일 2집 앨범을 준비하던 중 미국 LA에서 향년 27세로 사망하게 된 건데요. 평소 요가 명상에 심취한 그가 요가를 하던 중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됐고 무의식 상태로 구토를 하게 되면서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했다는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. 그의 죽음 이후에 뜬금없이 필리핀에서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이 노래가 최고의 인기곡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. 홍콩 배우 장하구 그리고 필리핀 여가수 레진 베라스케스가 듀엣곡 In Love With You를 발표했는데요. 이 곡이 이원진 씨의 노래와 너무나 비슷해서 표절 의혹이 빗발치게 됩니다. 예. 왜 표절 의혹이 일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똑같네. 똑같네. 그 슬픔은 냄새가 나죠? 예, 뭐 많이 나네요.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 작곡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